두 분은 잘 오면 화해해서 살 수도 있으니까 괜히 저쪽 부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연하죠. 근데 이 인간은요, 저 여자에 따라서 180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죠. 어때? 저 여자 이혼한다고 하니까 당신도 이혼하고 싶어? 응? 문호창 씨, 상대 여자 단점에 망설여지셨다면서요. 근데 지금 또 흔들리세요? 세상에, 도대체 갈피를 못 잡으시네요. 저 여자랑 살면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 여자가 진짜 제 인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남의 가정을 깨고 새로 결혼하고 싶다는 겁니까? 두 가정에 세 명의 아이들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양심도 없습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생각하면 마음 맞는 여자랑 살고 싶은 게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저 여자는 나랑 마음이 딱 맞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나쁜 놈, 아, 왜또 때려, 때리기를? 어휴, 그냥. 부인, 진정하세요. 심정 이해합니다. 진정하세요. 문호창 씨, 정신 차리세요. 아내가 무슨 장기알도 아니고 아내만 쏙 빼서 바꾸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전 솔직히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 여자랑 한번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남편께서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셨는데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저쪽 부부가 이혼하는지 안 하는지가 솔직히 제일 중요합니다. 저쪽 부부가 이혼을 하면 남편께서도 이혼을 하시겠다. 뭐 그런 거죠, 뭐. 이 같은 남자로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부인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다기보다는 남편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혼 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보셨잖아요. 더 이상은 살수 없다는 거. 이혼하겠습니다. 남편 후회하실 겁니다. 남편께서는 부인 이혼 요구에 응하시겠습니까? 원래는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시고 남편께서는 이혼을 않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남편 생각이 바뀌었다면 더 이상 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분다 이혼을 원하시면 합의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럼 혹시 지금 이혼이 된다는 건가요? 왜? 아니, 이혼하자고 그렇게 설치더니, 어? 왜 망설여? 왜? 이봐! 당신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잔인해? 두분다 이혼을 원하시면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 이혼 제도가 있으니까요. 제 생각엔 두분다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인께서는 이혼을 화해 수단이나 남편 협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께서도 이혼은 내 아내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쪽 부부가 이혼 여부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은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결정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두 분께서는 합의 이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조정 일자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237화 낙지 남편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또다시 이혼 위기에 놓인 박주필, 이경자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11.7%, 이혼 찬성이 88.3%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은나노 이온수기 실크워터에서 컴퓨터, 비겐 의료기에서 디지털 카메라, 트레비스 골프웨어에서 국민 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코스모스 벽지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담토에서 드럼 세탁기를 드립니다.
언제나 말없이